한적하고 날씨도 좋아서 최고입니다. 예, 좋고 화기애애 합니다. 현장 탐방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는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자연 속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합민원 담당하고 있는 종류가 좀 너무 많아서 처음에 배우는 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주변에 주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저는 코로나 감염병 대응팀에서 면목 5동에서 모약과 소속으로 현재는 중하 2동 주민센터에서 면목 분동 통합민원대에서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입니다. 근무하시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했을 때 감사를 하고 있고 되게 한적하고 아늑하고 좋아요. 중랑구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서 중랑구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전기안전자로 일하고 있는 김우근이라고 합니다. 준공일이 2011년 6월 27일 날 하루에 230톤을 처리를 하는데요. 재활용 60톤, 생활 폐기물이 150톤, 대형 폐기물이 20톤. 관람석에 들어가 봅시다. 우와. 우와, 진짜 이런 데 처음 와봐. 신기하다. 우와, 납작해졌어. 여기는 생활과 되게 밀접한 공간이거든요. 재활용에 대해서 의미 있고 그 실천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실 수 있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점이라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거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단속으로 이제 애로사항이 없는 중랑구를 만드는 게 지금의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구민분들이 이제 직원을 좀 더 믿고 부탁하기 좀 더 편한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중랑구를 여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방정환 선생님. 오, 방정환 선생님. 네, 교육의 도시죠. 정겨운 동네다. 살기 좋은 동네. 분리수거 최고. 한적 아늑 좋아. 입사 축하드리고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